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는 1961년 신축생이죠. 소띠. 소띠의 8월 운을 한번 살펴봅시다. 이 달에는 그런 게 있네. 일도 그렇고, 사람도 그렇고, 내 마음을 전부 다 흔드네. 마음을 흔든다는 것은 내 마음을 헷갈리게 한다는 거 아니야. 그럼 스트레스 쌓이잖아. 이 달은 좀 그런 면이 많네요. 우리가 이제 내가 태풍이 이렇게 불면 이게 날아가잖아, 그 바람에. 그리고 날아가서 떨어지는데 이게 구덩이, 웅덩이에 푹 들어가서 떨어진다? 이거 아주 이때 열받거든. 이러한 그런 이제 아주 길하지 못한 운이 이 달의 운이다. 뭐 그렇다고 실망은 하지 마세요. 나쁜 것이 이래들 게 있으면 좋은 곳은 한두 개, 두세 개가 있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또 갈 수가 있는 거니까 당분간 과거의 인연이라든가 어떠한 인연에 그 이렇게 얽매이지 마라. 특히 혈연, 혈족에 대한 인연은 얽매이지 마라. 뭐 우리가 보면 이별. 이별의 고통이 좀 있을 수가 있다. 그것이 뭐 아플 수도 있지만 어차피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는 거고 따로따로 지 갈 길 가는 사람은 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뭐 저기는 하지 말아라. 이것은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친척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모든 것이 해당이 될 수 있어요. 네. 자, 우리가 이제 바쁘다 바쁘다 할 적에 그냥 뭐 잡다한 것에 괜히 얽혀서 바쁘게 이제 지내는 거니까 이럴 때는 뭐냐 이런 게 있는 거야. 그냥 순풍에 돛을 달고 내가 잘 나가게끔 미리 바쁜 때일수록 그걸 더 잘해야 돼.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뭐 그런 준비 안 하면 허당이라니까. 바쁘다고 해서 돈 생기고 이득 생기는 거 아니거든. 몸만 바쁠 수 있거든.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달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에는 무속적으로 좀 말을 드릴게. 터에 부정이 탔어. 장사하는 사람은 그 장사터. 그리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자기하고 안 맞는 터에 있는 거야. 그런 게 있습니다. 이게 부정이 탔기 때문에 아랫사람한테, 직장인은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치받치는 그런 일을 다 겪을 수가 있고, 또, 우리가 개인, 뭐, 사업자는 정 때문에, 인연 때문에, 뭔가 타인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뒤통수 띵 하는 일을 당할 수가 있는 달이 바로 이 달이다. 그래서 어떠한 융통성도 상황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안 돼. 융통성이 없이 아주 냉정한 게 좋아. 오히려 이럴 때는 이런 것을 잘 좀 지켰으면 신축생 소띠 61년 좀 했으면 좋겠네요. 자, 뭐 이런 저런 얘기 했으니까 우리 카드의 세계로 가서 어디 한번 또 봅시다. 어떤 좋은 말을 카드의 신이 해주시나. 어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자, 그래야지 좋은 카드가 나오겠죠. 자, 여기서 하나 뽑아봅시다. 자, 요거 뭐 싹 내밀고 뽑아달라 그러네. 알았어. 여기 또 여기 숨어있는 카드 뽑자. 여기서 이거 꼭꼭 숨어있는 카드. 자, 봅시다. 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. 아유, 남용남자네. 부지런히 뛰래네. 남용남자는 행자가 힘이 없어 축 늘어진 거야. 이게 지금 행자잖아요. 어? 행복할 때 행자 쓰잖아요. 근데 이게 팔이 힘이 없으니까 축 늘어진 거야. 지금 내가 게을른 거야. 근데 힘이 있으면 다시 이게 행자가 된다. 양쪽 팔 우리가 힘이 없이 축 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바삐 움직이면 이러고 바삐 움직이잖아. 바삐 신발이 밑창이 다 닳도록 움직여라는 말입니다. 남쪽에 우리가 따뜻한 기운을 받아야 되죠. 자, 어디 봅시다. 이거는
아유, 뭔가 또 어슴칠해. 이게 확실치 않은 것이 눈앞에 있네. 이것은 저 지평선에 아지랑이가 꾸불꾸불 올라가서 뭔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 7자입니다. 럭키 7. 근데 럭키 7이 우리가 위험한 숫자예요. 멋모르고 좋다고 어둑어둑한 데 들어갔다 뒤통수 맞을 수 있고, 강도한테 강도 당할 수 있고,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, 뭐 그런 겁니다. 자, 그리고 요 자는, 아유, 의심해라. 이건 돼지해자입니다. 이 돼지해자는 우리가 이제, 이게 돼지해자예요. 자, 근데 이것은 이렇게 거물현, 그 다음에 인, 현인, 우리가 보통 사람보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수준이 높은 사람, 지식 면에서도, 뭐, 사고 면에서도, 뭐, 여러 가지의 좀 위에 사람을 얘기하죠. 근데 돼지해는 특별한 게 뭐냐면 의심병이 많아요. 자기가 자기 울타리에서 나가는 순간 도살장으로 가서 띡! 하니까 자기 장벽이 굉장히 높죠. 자, 어디 봅시다.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뽑아 봅시다. 어디, 어떤 글자냐. 아유, 잉태한다는 태자네. 이게 아이벨 태자거든. 자, 요쪽에 있는 요건 달월자예요. 달월자는 음이야. 음은 여자야. 요쪽에 있는 건 별 태자야. 별 태자는 뭐야? 남자야? 양이고. 그래서 음과 양이 지금 같이 합쳐져서 음과 양이 합쳐지면 잉태가 되죠. 바로 그런 것이다. 어떠한 시작에 지금 굉장히 그 이제 뭐 씨앗이 막 이제 여무는 거야.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한자를 여기서 한번 뽑아 봅시다. 어떤 글자냐? 아유, 망자네? 아직은 나타나지 말래네? 자, 이게 망자는 이렇게 쓰는 게 망자입니다. 요것은 위에는 요 솥뚜껑, 돼지머리 해 두자입니다. 요, 그래서 솥뚜껑으로 얘기해요. 솥뚜껑은 뭐를 확 덮죠? 자, 그 다음에 요것은 은자입니다. 우리 숨긴다, 숨을 은자입니다. 이게. 그래서, 자, 어디에 숨어있고 위에서 딱 더 꼭꼭 숨어라 이 얘기입니다. 아직은 나타낼 때가 아니다. 이런 글자네요. 어디 봅시다. 일단 자, 힘있게 뛰어라. 그리고 확실치 않은 곳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. 그리고 모든 건 일단은 의심을 해라. 일단 그렇죠? 너무 확 달려들지 말아라. 그러면은 무언가 잉태가 된다. 그리고 아직은 잉태되면 일단 그거죠. 열 달은 가야 될 거 아니야? 아직은 겉으로 나타나지 말아라. 이 얘기입니다.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려라. 이 얘기입니다. 네. 자, 좋은, 운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